그럴 때는 빛이 모인 게 아니고 색이 모인 거죠. 다시 말해, 빛깔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아니고 색깔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정치가 왜 그렇게 싸우는가? 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는가? 정치야말로 색깔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거든요. 권력 쟁취를 지상의 가치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의 현장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는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배우는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교회는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삶을 향해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는 곳. 사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삶에 대해 아주 편안하게 묻고 답을 얻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지 못한다면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그 주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로 이끌기 위해 질문이 있는 곳. 예, 학생반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제가 우리 젊은 신학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이 학생반에 가서 혹은 교회에 가서 뭔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우님들이 질문을 한다. 그 질문할 때 그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 질문을 할수 있는데 질문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어서 묻는 것처럼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런 반응은 그분들에게 시험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반갑게 들어라. 반대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열심히 질문해야 한다. 저는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질문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를 그전 70년대 그때는 다 대학 노트라 그러잖아요. 그 대학 노트 위에 3분의 1쯤에 이렇게 금을 긋고 그 3분의 2 위에다가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를 다 적고, 그다음에 수업이 마치면 항상 돌아와서 그 3분의 1, 그 대학 노트 밑에다가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제가 신학도니까, 신앙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제가 신학도 입장이 아니고 불신자 입장에서 혹은 초신자 입장에서 질문을 만들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매 페이지마다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만든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 저 스스로 다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교수님들의 강의 이상의 이해가 매 학기마다 쌓여가겠죠. 저는 질문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거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대화가 있고,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고, 뭐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교회는 뭘 가르쳐야 하는 곳인가? 우리가 신앙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라면, 거기서 뭘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다
압축하면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그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은혜로운데 이게 뼈가 있는지 뭐 진리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진리만 이야기하다가 아주 팍팍하죠. 그걸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 사랑과 교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리 중요해요. 진리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교육의 현장으로서 교회의 기능 중에서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 랍비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낮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내 형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낮이 시작, 그 인생의 낮이 아직 그에게 오지 않았다. 그는 아직 밤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어지앙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지어지앙. 저 한자 사자성어를 순수하게 문자로만 풀이하면 지는 연못입니다.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의 재앙.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자성어의 의미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떤 큰 성문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나온 고사입니다. 그 성문 앞에 연못에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 속의 물고기의 운명과 성문의 상태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문에 불이 났습니다. 성문에 불이 나니까 성문에서 좀 떨어진 좀 떨어진 곳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좀 떨어진 곳에 있던 성문에 불이 나자 사람들이 성문에 불을 끄기 위해 연못에 물을 갖다 퍼 붓습니다. 막 그렇게 열심히 연못에 물을 담아다가 성문에 불을 끄다 보니까 물이 다 바닥이 났고 그래서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잡혀 죽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문하고 연못 속의 물고기 운명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문에 불이 안 나는 게 사실상 연못 속에 있던 물고기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멀쩡하게 제대로 살아가 주는 것이 어쩌면 내 운명을 지탱해 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주적 연관성이죠. 사실상 저는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신앙에 대한 고백을 쉽게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오늘날 네가 20살이 될 때까지 혹은 22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알고 모르는 수많은 은혜 덩어리 은혜가 네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함부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자네는 오늘 이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사실은 사랑이 다 모아진 사랑 덩어리야. 우리는 사랑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아직 인생의 낮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든 읽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안에 하는 유명한 예수의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예화가 있죠.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이상입니다. 근데 지역 감정 정도를 넘어서는 엄청난 반목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드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다가 뭐 내려가다가 하든지 올라가든
하다가 하든지 아무 관심 없지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지구상에서 해발 마이너스 제일 깊거든요. 해발 마이너스 298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내려가다 보면 굉장한 계곡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근데 다 잘 아시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고 다 지나갔는데 강도 당한 사람에게 와서 그에게 베풀어준 사람이 하필이면 주님이 예화 중에 언급하신 인물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조선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는데 원님이 그냥 지나가고 아전도 그냥 지나가고 웬 일본 군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붙잡아 치료해 주었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런 현장의 이야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로 이해될 만한 그런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요. 사실은 이 예화는 엄격히 말하면 그 예수님이 예화를 드실 때에 청중을 놓고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너희들 보고 선한 이웃이 되라 그 말이 아니었고요. 너희들이 강도를 만났으니까 강도 만난 너희들에게 선한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강도 만났으니까 너에게 이웃 될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사실은 그 당시 청중은 주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의도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오늘 교훈으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운다면 많은 교회가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소위 진리라는 이름으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쳐서 뭐 어떻게 하자고, 뭐 하자고요? 이거 배우고 저거 배워가지고 옆집 사는 사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 교육이라면 그 이웃사람에게 그 교리 학습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쪽으로 오늘 초점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진리들이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며 다른 이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와 사회의 편견을 허용한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교리 잘 배웠어요. 근데 그 교리 잘 배운 것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어쩌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받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교리를 가르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유식해졌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회 교육이라면 그 교리 교육이 그 사람에게 이웃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 이거 교회가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던지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적어도 이러한 악습에 굴하지 않고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신앙적 배경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 70년대 중후반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알지 못하던 문화를 교회에서 접했어요. 제가 아주 한층 수준 높은 문화를 살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골 혹은 친구들 혹은 제 친척 이 비슷한 또래들을 조금씩 약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나는 이거 안 알고 저건 알고. 교회에서 뭔가를 교육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그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문화가 된다면 이게 뭘까? 그 다음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그분이 목숨을 바치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교회가 배워야 할 교육이 이거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본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선을 교회가 교육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사실상 한 가지 의미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삼중 의미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야 드디어 죄가 정의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십자가가 없이 내려지는 모든 죄에 대한 정의는 도덕적 정의예요. 내가 너보다 좀 덜 착해, 더 착해 그 정도입니다. 제가 종종 수업할 때마다 이 클래스에서 가장 착한 학생이 누구지? 물으면 나 누구요 누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잠깐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이 학생 착합니까? 네. 그러면 법 없이도 살만합니까? 네. 아닙니다. 안 착합니다. 그럼 다 웃어요. 네, 우리가 보기에 착하지요. 그렇죠? 상대적 선이잖아요. 상대적 도덕이잖아요. 우리는 죄마저도 상대적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죄는 정의됩니다. 어떻게 정의되나요? 죄를 속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필요해.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야 죄가 제대로 정의되죠.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의되죠. 십자가 없이 사랑을 정의하면 뭡니까? 우리의 기호에 따라, 내게 주어지는 보상에 따라 사랑이 정의돼요. 이제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사랑은 아들을 주는 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정의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드디어 사람의 가치가 정의됩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어떤 과학이, 어떤 철학이 사람이 가치 있다는 걸 뭘 근거로 정의합니까? 인격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 짐승처럼 돌변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렇죠? 인간이 왜 가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살릴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삼중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을 아까 이야기했던 지어지향의 경지를 넘어서서 내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내 삶의 존재 기반일 수 있고 그가 멀쩡하게 살아가주는 것이 아파트에 가보면 지하철 타보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까딱 정신 나가서 불 지르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어쩌 잘못하다가 아파트 벽에다 불 한번 지르면 한 동이 몽땅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잖아요.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주는 게 한 번도 인사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주는 게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런 소위 연,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연의 차원을 넘어서서 십자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는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냐.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서야 이게 교회가 배워야 할 바른 교육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그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젊은이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가치,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절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자네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예수의 생명이 자네의 생명과 같은 거야. 그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갈보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걱정할 수 있다. 예. 교회가 교육의 현장이 되어서 뭔가를 가르친다면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렇게 인간이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교회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르쳐야 한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니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굿 뉴스보다 bad 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왜 세상에 이렇게 어두운 뉴스만 많을까?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답니다. 심리학자들이 찾아냈어요. The bad is stronger than the good.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의 증언입니다.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호주의 유명한 심리학자의 증언이에요. 인간은 누가 잘해 하는 소식은 거의 관심 없습니다. 누가 뭘 나쁜 짓 했대 그러면 다 관심 쏟습니다. 옛날부터 우물가가 그래서 소문이 빠르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소문이 막 번지는 거지. 무엇보다 어두운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 질병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사람들이 병과 싸웁니다. 아들을 잃고 부모를 잃고 배우자를 잃고 그 상실의 아픔이 가정을 위협합니다. 파탄의 고통을 또 겪고 있죠. 어두운 세상. 밑에는 빛이 있지만 그 빛을 다 불을 켜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빛을 다 덮을 것처럼 보이는 시커먼 어둠이, 시커먼 구름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컷의 사진으로 다 보여주는 뭐가 없을까 제가 찾다가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리. 이 가사가 너무 의미가 깊은 거예요.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리. 캄캄한 세상에 그 사람 생각하면 그들에게 스며시 웃음이 번져지게 되는 삶. 교회에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교리 가르치는 거 뼈대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르쳐서 so what? 이웃에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 있게 무슨 의미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겁니다. 빛이 돼야 하지 않냐. 비춰야 되지 않냐. 이게 너무도 쉬운 기독교의 교회에게 가르쳐야 하고 교회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교회와 교육,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뭘 가르치려 해? 논리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소위 철학적으로 정합성, 영어로 coherence라고 그러잖아요. 앞뒤 말이 딱딱 떨어지게 가르친 그 교육 받아서 사람이 받을 때는 논리는 선명한데 그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리그 하고 말 아래 다 감춰두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빛이 가지 않는 기독교 교육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So what? 그래서 뭐 어쩌자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참 이 도표는 사실 제가 한 15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데 뭐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주변에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이리저리 퍼져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빛도 삼원색이 있고요. 색도 삼원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살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네는 말이야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이런 말 잘하죠. 아, 좀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색깔이 나와 이런 표현하잖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색의 삼원색은 이 삼원색이 이렇게 자홍, 청록, 노랑이 합하면 색이 합하면 검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CMYK 그럽니다. 마지막 이 CMY는 다 영어 철자의 첫 글자지만 K는 black 마지막 철자입니다. 그래서 CMYK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도 삼원색이 있습니다. 그게 red, green, blue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PPT 파워포인트 보시잖아요. 이게 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는 RGB 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빛으로 빛의 삼원색이 전달되면서 지금 다 색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RGB 선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red, green, blue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red, green, blue가 합치면은 희어집니다. 빛의 삼원색은 희어져요. 색의 삼원색은 검어져요. 제가 이 물리 세계에서의 이 원리를 어느 날 뚝뚝 배우고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네 사람 모이면 빛이 안 나고 싸움이 생겨요. 교회가 직원회 한다고 모여가지고 다투기만 해. 그럴 때는 빛이 모인 게 아니고 색이 모인 거죠. 다시 말해 빛깔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아니고 색깔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정치가 왜 그렇게 싸우는가? 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는가? 정치야말로 색깔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거든요. 권력 쟁취를 지상의 가치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기독교가 성경 공동체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함께 모인다는 사람들이 정치 집단과 똑같이 된다면 이건 빛깔을 분명히 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색깔을 분명히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빛을 분명히 하면 그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아져요. 근데 색을 분명히 한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검어집니다. 시큼해져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색깔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라. 빛을 분명히 하네. 하늘 마을이, 교회가. 이게 빛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모일수록 더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더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런 현장이 돼야 하지 않겠냐, 교회가. 그죠? 그들이 빛을 발한다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한다면 그들은 활동할 기회들을 찾을 것이며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그들의 빛을 발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과 열정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하늘 마을에 발을 옮기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개개인들을 환하게 하고 또 함께 모이시는 분들이 서로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빛을 나누어 주어서 환해지는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삶으로 들어가면 뭔가요? 이게 교회가 교육 현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학교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종 교회를 정의할 때 어떤 장소로 정의하지 않고 어떤 이익 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은 뭐안 하는 건 당연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보세요. 그 찬송 뭐지요? 딱. 내 따라오면 여러분 이 따라오라 follow me 따라오라고 하는 이 글자가 들어간 찬송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한마디 단어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요. 뭘 이해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걸 가르치지 않고 뭘 자꾸 이렇게 또 다른 정치 집단이나 어떤 공동 그룹처럼만 만들어 놓는다 이거지요.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걸 가르친다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될수 있지 않겠냐. 그래야 세상에 의미 있는 공동체로, 의미 있는 사람들로 배움받지 않겠냐. 여기 보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신 기록상의 첫 설교가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대접받게 하려고 기름 부으시고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우리 주님의 그 자의식이 뭐죠?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면 왜 나를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이건 철저하게 주님의 자의식은, 당신의 그 미션, 사명의 자의식은 내가 억압받는 자들, 아픈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풀려남을. 이게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가르쳐야 할게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교회에게 이걸 가르치고 교회가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친다는 게 뭐냐? 너 이렇게 배우면 유대인처럼 똑똑하게 돼가지고 노벨상 받을 거야. 그건 결과죠. 그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동적으로 저절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열매이어야 하죠. 너왜 아버지께 효도해? 상속받으려고요. 그러면 그게 효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기적이잖아요. 나쁜 건 아니라고 할수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자기를 위한 거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효도하다 보니까 구원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나의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그분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예? 나사렛 회당에서 반포하신 그 안식일에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이상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를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눈으로 본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게 뭐였냐? 누구였냐? 결국 아까 주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을
실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본 자들, 그게 제자들이었고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려면 외롭기도 하고 헌신도 있고 역경도 있다는 사실도 눈으로 다 본 따르는 자,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사업이 위탁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7살에 결혼을 하고 27살에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 강남 터미널 옛날 70년대, 80년대 이제 지금도 있지만 그 용동선, 호남선 터미널이 그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부선도 같이 있었나요? 하여간 그 강남 터미널 옆에 조그만 2층 상가 교회였습니다. 처음 부임했더니 우리 교우님들이 예. 여러분 제가 지금 27살 우리 아들이 딸아이들이 벌써 뭐 30대 중반이 되어 가니까 예, 지금 27살 보면 뭐 젊다 못해 애기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27살이었으니까 얼마나 뭐 파랗다 못해 새파란 내 나이죠. 심지어 우리 집사님이 공중기도를 부탁드렸더니 한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전도사님 비록 아직 어릴지라도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저를 위해 공중석상에서 어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집사님 잠깐 좀 뵙시다. 다음부터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건 참 감사한데 다음부터 기도하실 때는 우리 전도사님 비록 젊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후로 이 집사님은 지금도 절 보면 젊은 목사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젊다 못해 정말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고 제게 그 소위 전도집회에 첫 강사를 하라고 부탁을 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내장도 등급하고 이제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어 넘어가는 그때 그 강남 터미널 지하상가 입구 지하철 그 환풍기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장을 나눠주고 있는데 문득 너는 왜 사람들에게 이 집회에 오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네가 목회자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어느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안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동아리 회장이 자기 동아리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왜 사람들을 오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을 정말 잘 왔다라고 느낄 그 어떤 걸 나누려고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그날 그 환풍기 앞에 서서 더 이상 안내장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제게 천둥처럼 다가왔던 그 질문은 평생 저를 사로잡고 있는 잡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성직자도 그가 하는 일을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 무슨 사가 되든 우리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사 있잖아요. 무슨 사가 되든 그야말로 다 새끼 밥 먹고 자기를 위해 산 인생이에요. 저도 어느 순간 잘 살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저를 완전히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만 보냈던 시간 그리고 저 때문에 누군가가 허물어졌던 인생 다시 고추 세워졌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 잘 살았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위해, 저만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은 어떤 성공을 이루었어도 결국은 그건 저를 위한 거예요.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의미는 주님처럼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 교회에게 가르쳐야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교회 오면 결과적으로 복을 받아요. 교회 오면 뭐 삼박자 구원 얻어요. 결과적으로 얻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과여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잘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일하다 보니 함께 얻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에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랍비들과 주님의 그 교육이 완전히 달랐던 것은 랍비들도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랍비들은 그냥 가르쳤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했는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 랍비들이 가르치는 모든 계명보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 것이죠. 교회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 이거라는 겁니다. 예. 이게 교회와 교육, 기독교육이랑 큰 타이틀 아래서 교회가 교육의 현장이 되었을 때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주제라는 거죠. 예.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위탁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저희 동료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임명되었다. 조금 전에 읽었죠? 교회는 바로 이 사업을 위해 세워진 것이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1, 2, 3이 전제되고 동시에 교회는 심오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 호기심 있는 사람과 호기심 없는 사람의 차이는 호기심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아이들은 호기심의 세대입니다. 모든 게 다 호기심이 있어요.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나비는 왜 날아가? 잠자리는 왜 이렇게 생겼어? 누구든지 영원과 인생의 신비 그리고 경이롭고 신비한 세계의 구조를 골고루 생각할 때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물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물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몸에 들어가서 인체를 구성하며 어떻게 저렇게 흘러서 근데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물이라는 건 뭘까? 돌이라는 건 또 뭘까? 모든 게 다 신비하죠. 어떻게 저 풀은 났다가 한 계절이 지나면 저렇게 시들고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거기서 또 나오고 소나무는 그냥 있었고 감자는 그냥 심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냥 땅속에 있었던 것뿐인데 땅에서 뭔가를 빨아들인 것뿐인데 거기에 어떻게 감자라는 것이 이렇게 열릴까? 뭐 생각해보면 모든 게 신비 그 자체 아닙니까? 누구든지 매일 이 신비의 작은 일부만이라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절대 아인슈타인의 한 마지막 말, 신령한 호기심을 잃지 말라.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뿐만 아니라
신비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해가는 현장이라는 거죠. 네. 참 물리적인 세계도 신비하잖아요. 정말 신비해요. 세상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인체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전 지금도 아침에 눈뜨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 너무 신비한,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네. 40년을 쳐다보고 있어도 신기하죠. 눈, 코, 입밖에 없는데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 정말 한 사람 속에 우주가 들었습니다. 어떤, 제가 지금까지 지내보니까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결혼을 잘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아, 사모님 참 착해 보이신다 그러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아무도 모를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다툴 때가 있으면, 정말 당신 이런 고집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신비해요. 그렇죠? 한 사람 속에 우주가 들었어요. 끊임없는 탐색이. 외적 구조로만 봐도 신기해. 그렇죠? 한 사람의 얼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구조로 이 몇십억 인구 중에 요 모양, 요 모양으로 딱 요 사람만 알아보게 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 코, 입 구조는 그거밖에 없는데 딱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도 엄청난 신비의 세계라면 하물며 영적인 사물과 세계는 보이십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 교수님, 생명과는 완전 소화되나요? 그 질문의 배경에 깔린 질문이 뭐게요? 하늘에는 화장실이 없나요? 그 질문이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마다 꼭 하는 말, 나도 궁금해. 그러니 꼭 가보자. 그렇게밖에 답 못하지요. 성경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잃지 말자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예? 이 신비의 작은 일부만이라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절대 신령한 호기심을 잃지 말아라. 예. 감사한 것은 성경은 약속이 하나 있는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건 성경이 주고 있는 약속이니까 그 호기심으로 탐색해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다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히브리어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사람은 필연 되돌아봅니다. 그렇죠?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Retrospective. 그 다음에 필연 미래를 생각합니다. Prospective.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안으로 들여다봅니다. Introspective. 그렇게 합니다. 돌아보고 내다보고 살펴보죠.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후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마음. 성찰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고 이것에 대한 파악이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신비를 찾아가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교회와 교육.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길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자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족같이 생각한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실 그래서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요, 가정교회예요. 인간이 심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확인해보면 인간이 사람들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다 맺을 수 있는 그 숫자의 상한선이 150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00 법칙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150 가정 맥시멈, 그래서 300 교인 수를 넘어가게 되면 인격적 관계를 일일이 다 맺는 일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걸 300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 학생들을 가르칠 때.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보시는 대로.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을 안 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게 가정 집회소였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스몰 그룹, 소그룹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인류 역사에서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건물에 소위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여러분, 메가처치가 코로나를 만나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집단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곳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대로 소그룹 가정 예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정말 성경적 신앙 공동체요, 교육 공동체인 소그룹으로 속히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교회가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중단되고 말고 이렇게 할 것 없이 가족들이 모이는 것처럼 10명,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로 세상을 다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놀랍게도 이 교과는 코로나 전에 저자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슨이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딘버러에서 태어났는데요. 스티븐슨이 어릴 때 에딘버러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어려서부터 폐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거리에 가로등을 어떤 사람이 하나씩 켜면서 가는 거예요. 깜깜한 거리에 가로등을 하나씩 어떤 사람이 켜면서 가는 걸 보고 있던 이 어린 스티븐슨이
그 옆에 서 있는 어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어둠 속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구멍을 하나씩 탁탁 가르던 켤 때마다, 와, 위대한 소설가가 될, 문인이 될 감수성을 아주 어릴 때부터 표현한 것이죠. 지난 일요일, 김상래, 이준원, 이준원, 김상래의 모라카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우리 이준원 박사가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에 구멍을 내는, 구멍을 뻥 뚫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이야기 한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와우. 예. 숲에 들어가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피톤치드가 주는 효과 중에 하나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막 몰려드는데 그때 Natural Killer, NK가 있는가 하면 Perforin, 제가 뭐 이런 용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의사선생님하고 친구가 되니까 이런 말도 들어보는 거죠. Perforin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나와서 그 효소가 암세포를 만나서 뻥뻥 구멍을 뚫어가지고 살해시키는 거예요. Perforin. 무슨 말이에요? 와, 여기 가로등 하나하나가 어둠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있어요. Natural Killer. 하나님께서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몸은 매일매일 암세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자연치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연치유력에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을 때 이겨냈는데 그게 이게 서로 상대방끼리 싸우다가 전력이 약화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전력, 힘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조금 도와주는 것이지 그게 이걸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힘을 길러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구멍, 어둠의 빛이 구멍을 뻥뻥뻥 뚫어주는 거예요. 와, 교회가 하나 설 때마다 이 죄악된 암세포, 세상의 암세포에 구멍을 하나 뻥뻥 뚫어주는 그런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있는 공동체에서 어둠의 암세포에 구멍을 뻥뻥 뚫어주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예배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암세포의 구멍을 뻥뻥 뚫어줘서 우리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Perforin.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자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나누어서 회복과 행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되어 우리 하늘마을에 함께 묵묵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빛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